하면서 가장 큰 장애가 저한테 이제 해태원쯤 이제 졸음이 오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와서 그 오장애에 관한 부분들 들으면서 이게 평소에 어떤 그 무기력한 마음 혹은 뭐 허무함 그런 것들이랑 이제 관련이 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면서 이틀째 날부터 굉장히 좀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 이게 화랑 관련이 있구나. 그렇죠. 화합니다. 허무함이라고 하는 건다 화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알아지면서 굉장히 좀 좋아졌고 기분이 이제 좋아졌습니다. 뭐 여전히 그 아직 해태원치는 좀 많이 남아가지고 조금 전에 자살할 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극심하게 이제 많이 왔는데 해태원치매 들때 어떤 때는 그냥 졸음만 오는데 어떤 때는 그냥 갑자기 꿈처럼 이렇게 생각이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환영이요. 아 꿈꾸고 있구나 하고 또 정신 차리고 다시 또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어떤 때는 조금 전에는 굉장히 웃기면서도 황당했던 것이 호흡 수행을 하고 있는 꿈을 돋구더라고요. 호흡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이 속이는 그런 꿈이 또 지나가고. 그게요, 일종의 선잠을 자는 거나 똑같아요. 예. 해태원침인데, 그냥 이렇게 약간 멍한 상태도 있지만, 약간 선잠처럼 잘 때는 그게 일종의 꿈이니까, 영상, 이미지가 막 나타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꿈 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반주를 하고 하는 것도 또 아니, 의미가 꿈 있네요. 내용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거의 생각의 파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꿈 자체가 무슨 큰 의미가 있고, 꿈의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불쑥불쑥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이제 생각이 흘러가는 하나의 형태라고 보시고, 거기에는 꿈에 대해서 너무 자꾸 신경 쓰다 보면요. 꿈을 자꾸 이제 꿈의 의미를 부여하고 이러다 보면 약간 현실하고 동떨어지게 되거든요. 구태여 그런 건 하실 필요 없고. 지금 그 사람이 이제 발견하신 그 내가 허무하고 막 삶의 의욕이 없고 이런 것도 약간은 다 화하고 관계 있고, 그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면 약간 그런 식으로 무기력감이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평소에 생활하시면서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는, 아, 이게 또 내가 화가 작동하는 거라는 걸 이해를 하고, 그게 자꾸 지속되지 않도록 빨리빨리 끊어주다 보면 그런 게 점점 없어지고, 좀 마음의 활력이 생기고 이런 게 가능해질 겁니다. 한동안 그거를 이제 추기불교 공부에다 핑계를 대기도 했었거든요. 무상하다, 무상하다 자꾸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거에 이렇게 아등바등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근데 무상하다는 건 지혜잖아요. 예. 이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 우리가 보는 이 현상들이 다 변하기 마련이라고 통찰하는 거잖아요. 이건 애리하고 정신이 또렷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무기력하고 허무하고 이거는 그 정상적인 마음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다운돼 버린 그런 상태인데, 그 일종의 컴퓨터로 치면 바이러스 먹은 상태인데, 그게 어떻게 지혜하고 똑같겠어요? 오해하면 안 되죠. 이번에 그게 화 때문이라는 거 알고선 굉장히 예, 그거 되게 중요한 명확해졌습니다. 겁니다. 그걸 알면은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극복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상함을 허무로 착각하는 경우는 많아요. 불교를 뭐, 불교는 좀 염세주의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염세주의라는 거는 싫어하는 거, 세상을 싫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불교가 말하는 이런 무상하다, 괴로움이다, 무하다, 이건 통찰이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 진리를 이해하고 통찰하는 건데, 그거하고 허무하고는 완전 다른 거죠. 이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오히려 그 마음이, 아, 이건 뭐이 세상이 정말 이렇게 변하기 마련인가, 여기에 내가 너무 애착을 가지고 여기에 너무 이렇게 끄달릴 이유가 없구나. 그냥 내 순간순간의 삶을 선하게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사고가 흘러가야 되는 거지. 허무하다는 거는 뭐이 세상 뭐 어차피 아닌데 뭐 대충 살자. 대충 살면 다음에 태어날 때안 좋은데 태어나고 살면서도 괴로워요. 이건 자기한테 이익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거는 이제 바람직한 형태가 아니겠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제 그런 거를 이해한 사람들은 그렇게 허무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 그럼 내가 뭘 어떻게 살아야 이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런 불완전하고 불확실하고
내 것이라고 할 것도 없는 이런 세상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이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유익한 그러니까 선한 우리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유익하게 살아야 이게 나한테 이익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열반에 이를 수 있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그 바람직한 길을 찾게 되겠죠, 그죠? 다른 질문 자선 시간에 집중이 잘 되었고요. 종이 이제 반조종이 쳤는데 그 상태를 즐기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이제 이게 무사하고 뭐하라고 생각하면서 일어나서 반조를 하려고 했거든요. 아직 좀 집착이 남았는지 잘 일어나지 않아서 좀만 더 있을까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아예 일어나라는 종이 쳤는데 그때 다시 이제 반조를 하면서 아, 이 상태는 즐길 것도 아니고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거고 뭐 집착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그때 이제 다시 반조를 하려고 했는데 자꾸 마음이 자꾸 그 집중 상태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자꾸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내가 자꾸 집착을 하고 있다라고 알아차고 채우고 다시 반조를 하려고 했는데 자꾸 반작용으로 마음이 이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왜 그러지 하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지금 이걸 즐기고 있는 걸 아는데 그거를 놓지 않고 계속 즐기는 것이 해태원춤이라고 했던 말이 딱 생각이 나서 보니까 그게 지금 제가 해태원춤에 빠져 있던 거더라고요. 알면서 이제 그걸 놓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딱 봤더니 이 해태원춤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어리석음이었고 그 어리석음을 제가 보니까 일단 자만으로 인한 어리석음이 하나 있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수행을 좀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했고 오장에 대해서도 이제 들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이 해태원춤을 제가 안다고 생각했던 자만이 일단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려고 하지 않았고 보려고 하지 않았었던 어리석음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제 그 해태원춤을 그렇게 딱 경험을 해봤을 때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말로 적었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아예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할때 생각 자체를 하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생각이 보통 이게 단어로서 이렇게 굴러간다고 이렇게 보면은 이말 자체가 뭔가 이렇게 벙어리처럼 막 어버버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이 자꾸 끊 이렇게 되질 않고 그래서 그게 되게 무섭다고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 해태원춤이 얼마나 무서운 장애인지를 모르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이 원인으로 해서 이게 일어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것도 뭐 정확히 맞는 이야기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탐욕이 일어났는데 탐욕이 일어난 줄 모르는 거 이것도 어리석음이거든요. 어리석음의 종류로 봤을 때. 내가 이게 내 마음에서 뭐 어떤 마음 상태가 일어났는데 이것이 탐욕임에도 불구하고 탐욕인지 모르고 좋은 걸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일종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해태원침에 빠졌는데도 그 해태원침인지 모르는 거 이것도 어리석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오히려 좋은 거, 고요한 거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실제로 수행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습관적으로 해태원침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딱 앉자마자 한 5분만 지나면 그냥 이렇게 계속 꾸벅꾸벅 졸면서 그한 시간을 그냥 보내는. 근데 이러면서 그분들은 그거를 내가 수행 해태원침에 빠져 있었다는 걸잘 몰라요. 옆에 사람들이 보면 분명하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계속 이렇게 졸고 있으니까 한 시간 동안 그래 예를 들어서 옆에서 좀 그래도 이제 좋은 마음으로 충고해 준다고 한 시간 동안 계속 오늘 좀 많이 조시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화를 버럭 내거든요. 내가 언제 졸았냐고 적적성성했다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이제 그런 상태를 잘 파악을 못하면 그걸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윗바사나 수행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시작점이 뭐냐 하면 그 해로운 법은 해로운 법으로 보고, 그러니까 유익한 법은 유익한 법으로 볼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자기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걸 정확히 파악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 이제 그 사람이 지금 그런 좋은 경험을 하신 거죠. 그러고 이제 해태원침이 빠졌을 때 어떤 안 좋은 점이 있는가도 파악이 된 거잖아요.
네, 지혜를 아예 작동을 못하게 그쵸. 놓도록. 해태헌침이라는 게 정신적으로 둔하고, 이게 의식이 둔해지고 또 무기력해지고 이런 게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멍해가지고 뭘 생각을 돌리려고 해도 생각도 잘안 돌아가고, 이번 멍하게 이렇게 있는 그런 상태라서 의욕도 없어지고 그냥 푹 처져 있는 그런 상태라서, 이거는 이제 지혜를 얻게 하는데, 되게 지혜가 생기게 하는 게 아니라 사라지게 하는.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 살도 엄망주라고 하는 5계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주라고 하는 이 엄주, 불엄주계, 이거를 되게 뭐 쉽게 생각하는데, 이 다섯 번째 요 술을 마시지 말라는 계율이, 이게 다른 그 인도 당시에 다른 그런 부파 있잖아요. 뭐 자이나 이런 데는 크게 강조가 안 되던 그래요. 오히려 불교에서 상당히 강조가 된 개인데, 왜 그렇게 했어요? 술을 마시면 정신이 항상 흐려지잖아요. 몽롱한 상태 있고. 이게 지혜가 없어지게 만들고, 또 술을 마시면 술 취한 김에 살생을 할 수도 있어요. 술 취한 김에 도둑질, 뭐 가끔 가다 그런 있잖아요. 술 마시고 가다가 뭐 하나 뭐 훔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거짓말도 할수 있고, 또그 술을 마셔서 뭐, 그러니까 그 바람을 피거나 이런 이제 삿된 음행을 할 수도 있다면, 정신이 흐릿한 상태에 판단력이 흐리지니까. 그래서 사실 술을 마심으로써 앞에 있는 네 가지 계를 다 어길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술이라는 걸 되게 되게 안 좋은 걸로 보고 이걸 금하는 걸 하는데, 그게 다 해태헌침하고 관계 있어요. 해태헌침에 빠지면은 판단력도 흐려지고 지혜가 작용을 안 하니까,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엄청 많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재미있는 그런 문화가 있어. 스님들이 술 한잔 드시는 거는 또 별로 나쁘게 안 봐. 근데 고기 먹는 거는 또 되게 안 좋게 봐. 이게 원래는 반대거든요. 사실 고기는 계율상으로 금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이제 고기 먹지 말라는 게 나타난 건 중국에 들어가서 그 이제 보살계, 그 소위 우리나라에서 주로 많이 하는 그 보살계라고 하는, 그게 이제 원래 그게 비구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보살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나타난 건데, 거기에 나오는 거지. 원래 그 부처님 당시에는 먹지 말아야 될 고기 11가지 종류가 있긴 있어요. 그것만 제외하고 먹어도 돼요. 예를 들면 회 같은 건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 때문에 죽잖아, 이 고기가. 그런 거, 살아있는 걸 직접 죽이고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되는데, 그 외에 이렇게 뭐 여러 손을 한 세 단계를 거쳐서 오는 그런 고기는 먹어도 된다 했거든요. 술이라는 게 그만큼 이게 이제 사람을 해태헌침에 빠지게 만들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실수를 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를 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술 먹지 말라고 하는 거고, 그게 해태헌침하고 관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본 것처럼 감각적 욕망을 예를 들어서 즐기고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것을 분명히 봤음에도 멈추지 않는 것 자체가 해태헌침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건가요? 그렇게도 볼수 있죠. 꼭 그렇게 뭐 본다기보다, 그것도 이제 집착이 함께 한데, 이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거는 바른 정진이 작동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해태헌침이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거는 감각적 욕망은 아니에요. 그사님이 이제 그 벗어남의 행복을 즐긴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집착이 이제 감각적 욕망이고, 이 자체는 선한 마음의 형태인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집착은 불선한 마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예.